이것도 짧은 문장이지만 이 문장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디스커션하는 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문자부터 해가지고 양자에 대한 개념도 가치가 전도돼서 오늘날 쓰고 있는 용례와 또 과거에 있었던 거 뭐 이런 현격한 차이 그리고 그와 결부돼서 이 경이 어떻게 풀이가 되느냐 뭐 이런 거 등등이 참 많은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데 이제 저희는 서서히 이제 결론부에 도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백수 선생님, 분명한 것은 초기에 문자를 만들 때는 이런 의미로 만든 게 너무도 명료한 게 있지만 그 이후에는 그 의미가 이 가치가 전도돼서 너무도 황당하게 뜻이 변한 경우도 많이 있죠. 네. 그래서 지금의 문자학자들은 네. 그렇게 전변되는 황당하게 바뀌는 과정에도 어느 정도의 어떤 문화적인 역사적인 맥락 예. 연결선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잘 드러나지 않는 자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예. 우리 독자들은 이걸 궁금해해요. 뭐냐면 문자학을 우리가 이제 쭉 얘기를 했는데 공자시대에 쓰던 그 문자와 그 문자의 의미와 오늘날 쓰고 있는 문자의 의미는 너무도 확연한 차이가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동안 많이 얘기를 했 어떤 거고요. 예를 들면 학자, 배열학자. 지금은 지식을 습득하는 그런 용도로 쓰지만 이거는 어떤 행위를 통한 실천의 개념이 그 안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이 공자시대에는 있었다. 아... 호학이라는 것이 단지 책을 읽는 걸 좋아한다라는 게 아니라 네. 그 어떤 앞선 사람이나 훌륭한 사람들을 따라서 배우고 연습한다, 반복한다 이런 의미가 그 안에 본래적으로 담겨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개념이 바뀌는 거죠. 그런 문자들이 너무도 많아요. 그래서 저도 문자학을 하면서 특히 이제 공자의 논어 이 부분을 보면서 몇 번 출전을 하고 용례들을 비교해서 지금하고 바뀌어진 개념이 많이 다른 것들을 찾아내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 가운데 이 양자도 사실은 들어가요. 양자도 양자는 딱 두 번 나오죠. 여기 두 번 이걸 끝이 아 세 번 여기 두 번하고 허문편에 한 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공양하다의 뜻하고 저기 이제 구분할 때 능양할 때는 저건 먹이다라는 뜻으로 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동양하다로 쓰지만 여기는 먹이다. 네. 그렇다면 네. 저희 공자톡톡이 이 논어 강독을 해가는 것은 공자 시대의 그 언어적 개념에서 이거를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기본적으로 배면에 있는 거죠. 네. 최근에 저희 어떤 가치로 그걸 보는 게 아니라 공자 시대로 돌아가서 공자가 한 말이 과연 그 시대에 이런 말이었다라는 걸로 저희는 풀어가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네,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네. 공자는 정명이라는 걸 얘기했잖아요. 네, 정명. 네. 이런 개념, 문자의 초기 의미를 찾으려고 했었고 그래서 그 개념을 통일시키려고는 노력도 있어요, 공자는. 근데 이제 그게 서로 같은 개념을 가지고 같은 층차에서 얘기를 하지 않으면 언불순 이야기가 통하지 않아서 뭐 여론도 형성되기 힘들고 새로운 어떤 문화적인 기제도 형성되지 않는 그거에 대해서 공자는 굉장히 싫어했죠. 공자는 문화적으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사회를 바꾸려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글자 하나하나에다 새로운 의미를 담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했다고 저는 그게 봅니다. 정명이라는 겁니까? 예. 아. 근데 저기 양자를 저는 예. 계속 그 양을 먹이는 것이었다면은 이 단어가 예. 이 봉양 쪽으로 이렇게 부모에 대해서 하는 쪽으로 넘어오긴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극단적으로 말해서 욕이 있다 그랬는데 누구를 욕하는 말 예. 그것이 갑자기 어떤 이유에서 부모를 존경하는 말로 바뀌기가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를 먹인다 개에게 밥을 준다는 표현이 어떻게 아무리 세월이 가도 그것이 부모에게 음식을 드린다로 바뀌긴 힘들단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뭐
지금 백서 선생님이 학계의 정설다운 것을 말씀하셨겠지만 저는 별로 그렇게 공감이 안 돼요. 이 양자가 그렇게 약 먹이는 걸 가지고 그렇게까지 부모에게 쓰는 걸로 오는 거는 뭔가 무리가 있다. 아.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만약에 지금의 효라는 것은 이것은 능량을 이루는 것이다. 네? 능량.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제 보니까 이 내가 말하는 절대적인 효도를 하는 행위에 있어서 요즘의 효라는 것은 이 절대적인 기준에 있어서 지극한 효가 아니라 능량 정도의 수준이라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다. 이 견마에 이르러서도 모두 양이 있을 수 있다. 이 견마도 자기 주인을 이 봉양할 수 있다. 받들어 모실 수 있기도 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저는. 그래서 사람이 가축을 먹이는 게 아니라 그 가축이 사람을 모시는 거죠. 예. 이 저기 누가 왔습니다. 멍멍멍. 예. 어디 갈 때 제가 잘 모시고 예, 펄쩍펄쩍 뛰면서 가는 예, 게 아니라 예. 조심조심 이렇게 그렇게도 할 수 있게 하는 그 개와 말도 능히 예. 사람을 니네 아버지를 모실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왜냐면 만약에 이제 보세요. 지금 효라는 것은 능량인데 이 개 말에 대해서도 모두 사람들이 그 개나 말도 모실 수 있다면 예. 불경 하이별호라고 한다면 지금 막 네가 요즘 모시는 거는 개 모시는 거랑 똑같은 수준이야. 어떻게 공경하지 않으면 차이가 있겠냐? 그러면 기껏 당시의 효자들한테 니네가 뭐 어? 니네 부모를 개 취급하는 수준을 벗어나려면 공경해야 돼. 이렇게 막말이 돼버리기 때문에 네. 품격이 확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하. 말에 공자의 말에 품격이 팍 떨어져 버려요. 기껏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효자들한테 이거 뭐 니네 부모를 개 취급하는 거랑 별 차이 없는데 공경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비유 자체가 기분 나쁜 비유가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있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어떻게 보면 언어적 품격인데 그렇죠. 그 품격으로 본다면은 유양을 갖다가 사람이 이 가축을 기르는 게 아니라 가축이 사람을 모시는 그렇죠. 그런 입장으로 봐야 되는데 그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네가 효도한다고 네 부모님한테 잘 모시는데 니네 집 개나 말도 널 모셔. 니네 집 잘 모셔. 네가 네 엄마 없고 맨날 어디 댕길 수 있어? 자동차가 다 니네 엄마 모시고 댕기잖아. 자동차가 너보다 나.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공경하지 않으면 무슨 구별이 있냐. 차가 부모님 모시고 다니는 거. 차가 효도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야, 너처럼 얘기하면. 그러나 차는 니네 부모님 공경 못 하잖아. 진심으로. 아하. 그러니까 공경을 해야 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좀 더 품격이 있다고 좀 더 볼 수 있지 않나요? 저는 충분히, 납득이 되고 일리가 있는 말씀을 생각하는데, 백수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효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면, 양을 할 수 있다라는 정도인데, 예. 양을 한다. 이게 능이라는 글자에는 이제 주체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양은 타동사가 되는 거죠. 대상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부모를 잘 먹인다라는 의미든 어떤 봉양한다는 의미든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데, 공자가 여기서 약간 바꾼 것 같아요, 사실은. 그 견마도 양을 함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 여기서 이제 말을 약간 바꿔서 이 유자를 집어넣음으로써 우송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견과 마도 봉양하는 것이 있다.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단순히 먹이는 문제가 아니라 모시는 문제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시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견과 마가 모시는 경우는 개는 뭐 주인을 위해서 집을 지키거나 네. 그 다음에 말은 모시고 다니는 거고 네. 그렇게 바뀌는 거죠 이렇게 네. 근데 그 수준도 더 넘어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공자의 얘기다. 그래서 되면, 이 경에다 포인트를 두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했던 건데 먹이는 수준이 아니라 진심이 담긴 것 그러니까
한두 단계 정도로 생각을 했다면 여기는 먹이는 거를 벗어나서 모시는 단계에서 여기에 진심이 담겼는다는 것까지 아. 그런 거를 이제 오송 선생이 얘기한 것처럼 품격의 형성 아. 네. 하 좀 그게 저 문장을 오송 선생님은 이 품격 언어의 품격으로 봤을 때는 주체가 이 사람이 개와 말을 기르는 게 아니라 개와 말이 사람을 모시는 거로 돼야 네. 이것이 전체적인 품격의 밸런스가 맞는다. 네. 그래서 그렇게 보자라는 게 오송 선생님의 뜻 아닙니까? 네, 네, 네. 그러니까 백 선생님도 거기에 일면 동의를 하신다는 얘기죠. 일면 동의를 하면서도 네. 이제 남는 거는 네. 동시대의 사례가 있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처럼 네. 증점하고 증자하고 네. 증자의 아들과의 이 3대에 걸친 여기에서 음식 봉양을 할 때 증점한테 증자가 봉양을 할 때는 뭐 남은 게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라고 이제 의사를 여쭸는데 그 증자의 아들은 그걸 여쭙지 않은 거죠. 이게 봉양하는 태도의 문제예요. 에디튜드 네. 태도 네. 태도의 문제인데 이 차이가 나는 걸 가지고 사례를 쫙 예를 들었단 말이에요. 동시대에 봉양하는 모습에 하나는 그냥 봉양이고 하나는 경의 모습. 그걸 가지고서 사례로 남겨놓은 걸 보면 이거는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을 다 봐야 되느냐. 그렇다면 경이라는 것은 네, 네. 마음의 문제입니까? 애티튜드, 태도의 문제입니까? 이것도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마음이 태도로 나와야지 경입니다. 아. 근데 저기 그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그 증점 얘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은 관련이 있을지 몰라도 이 부분에는 관련이 없는 얘기예요. 거기서 개나 말이 등장 안 하잖아요. 고기를 드린 거죠. 그거는 이제 얘 개나 말을 뭐 잡았을 때 그 고기가 등장했다고 보면 되지만은 이거는 등장이 안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등장하는 말이 있어요. 그 삼국지 옛날 국판본을 보면은 견마지로를 다하겠습니다. 뭐 이런 말 나오잖아요. 희나가 네. 견마에 자기를 네. 견마에 비유하면서 견마지로를 다하겠습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그 견마는 윗사람을 양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용법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걸로 봤을 때도 이것이 견마도 모두 자기 주인에 대해서 모시는 그런 걸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견마들은 공경은 없고 그냥 노구만 수고만 하는지 개의 마음을 모르니까 뭐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진짜 중요한 건 이런 거는 뭐 구조적인 거고 글자적인 거니까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학자들이나 뭐 중요할지 몰라도 근데 이 경이라는 것을 효에서 가져왔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 봅시다. 경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언제 과연 경을 느끼고 경을 길러야 하고 경을 키울 수 있을까요? 인간이라는 것이 라고 봤을 때는 결국 부모에 대한 공경이 가장 근본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아주 심성이 맑은 사람은 어려서부터 제대로 된 부모에게 컸으면 제일 먼저 아마 공경이 사춘기들어서 공경이 나왔을 거예요. 그런 걸로 보면은 이 경을 기르는 연습 이게 단순히 효에만 된 게 아니라 이 경이 나중에는 모든 일일마다 다 공경을 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학자의 가장 큰 것은 공경하는 마음을 무한대로 키워서 삼라만상에 대해서 공경하고 일마다 다 제사드리듯이 공경하는 마음을 키워야 되는데 근데 그것을 가장 처음 키워야 되는 것이 바로 효도할 때 키워야 되는 거. 아, 잠깐만요. 여기서 오승 선생님의 경에 대한 얘기를 들었지만 또 우리가 심도 있는 디스커션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건 다음 편으로 이어가겠습니다.